지금 저는 퇴근을 하고 하라주쿠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라주쿠에 온 이유는 쇼핑하러 왔습니다. 스투시, 스타벅스, 리벤지 스톰. 도쿄에서 거의 뭐 1번인 편집샵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또 있구나. 블랙, 제가 좋아하는 자켓이랑 바지랑 지오 신발을 신었습니다. 입어볼 건 도쿄 디자인인데 티셔츠는 시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제가 이걸 사러 온 이유는 저번에 동생이 파리 갔을 때 샀던 후드시 파리 챕터 티셔츠인데 맨투맨은 M 사이즈로 입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다, 맨투맨도. 뒷모습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맨투맨도 괜찮다. 후드티는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다, 후드티도. 후드티보단 맨투맨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괜찮다. 저는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롱슬리브. 바로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사이즈는 라지, 지금 입은 건 파리, 사이즈는 M입니다. 좀 오버한 느낌이 있는데 라지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롱슬리브로 왜 구매했냐면 스투시 도시 라인들은 롱슬리브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투시 포인트 주는 걸 정말로 좋아합니다. 디자인 좀 길다. 소매도 멋있어. 블랙도 멋있어 보여서 한번 맨투맨 입어보겠습니다. 블랙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블랙도. 금액은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사고 가겠습니다. 오, 귀엽다 이거. 볼 거 없습니다, 1층은. 후드시 바로 맞은편은 한국에서 엄청 핫한 This is Never Dead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직진하시면 촬영하시는구나. 쭉 나오면 노아 매장이 있습니다. 노아 매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법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8,800엔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노아 가방. 노아에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비니. 금액대도 괜찮아서 비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와서 착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6,600엔. 저도 한번 착용해보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수염 기르고 있는 거여서 예,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정말 잘 해놨습니다. DP를.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가 정말로 멋있습니다. 서핑. 얘는 서퍼 왁스도 팔고 책 같은 건가? 책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아에서 시그니처 맨투맨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도 한국에 들어왔던데 굉장히 핫한 브랜드 중 한국 로고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슈프림의 박스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엔 이런 옷들을 파는데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 구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쪽엔 조금 어른들이 좋아할 법한 무드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쓴 매장입니다. 금액대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켓이 66,000원. 자켓의 가격은 242,000원. 다음 매장으로 이동해. 어이구. 다음 매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노아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쭉 직진을 하시면 영상에서 자주 소개하는 브랜드인데 일본 젊은 친구들한테 각광받는 브랜드입니다. 9090. 이런 맨투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9090. 사이드 로고. 9090.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9090. 슈프림의 S 로고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에 9090. 브랜드는 이런 느낌보단 이런 데님류들이 잘 팔리던데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되지? 가격이 괜찮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일본 친구들이 이거 바지 많이 입습니다. 90 택에 뒤에는 로고가 있는 바지. 데님에도 90. 이런 느낌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정말로 잘하고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겠습니다. 9090에서 바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디토우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 향수 약간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냉장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방향제인데 이게 엄청 유명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는 브랜드라 이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핸드크림, 헤어워터 제품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코스메틱들이 많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디크림, 이거는 룸스프레이입니다. PB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에 사고 싶은데 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오셔서 우측으로 돌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슈프림 매장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쭉 직진하시면 바로 옆에 에이프가 있습니다. 에이프의 동생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돌면 옛날 휴대폰이라 야간에는 촬영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찍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허프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은 옆에는 제가 한때 좋아했던 스니커 덩크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여기 타케시타 거리에서 이쪽입니다. 보시면 리벤지 스톰 매장이 있습니다. 블루도 예쁘다. 조금 이건 이안 코노가 디자인한 작품이라 정말로 멋있습니다. 이렇게 좀 난해해서 레드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에고가 에고 하이 여기 됐어. 말씀하시는 거 외국인들은 여기 한자 영어로 사러 왔습니다. 나나주 데스카. 소리. 이런 느낌. 그로 데스요네. 들어가니. 블랙이 가장 인기 많지만 그래도 레드로 구매할까 합니다. 카고 팬츠랑 찰떡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스티커 모았대요? 스티커를 가져가야지. 제가 도장입니다. 리벤지 스톰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제 게 아닙니다. 친구가 저한테 엄청 부탁한 거라 산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또 이동해 볼게요. 쭉 올라오시면 하라주쿠 빔스 매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라주쿠 빔스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빔스 플러스 매장이 있습니다. 이 매장도 아닙니다. 보여드릴 브랜드는 빔스 보이입니다. 빔스 보이에서 추천하는 티셔츠는
이것도 공개하면 조금 멋쟁이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빔스보이 하라주쿠입니다. 뒤에는 없지만 앞에 포인트가 있어서 주황이랑 약간 네이비 블랙 티셔츠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금액은 뭐 엔화 저렴하고 택스프리 받으면 4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투맨 솔직히 맨투맨보다는 티셔츠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라주쿠 하라주쿠 여기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밖에 안 팝니다.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도 팔고 있어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액세서리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빔스보이 컵이 인테리어 참 잘합니다. 일본 매장들 보여드렸던 티셔츠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주황색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비도 괜찮아서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빔스보이 하라주쿠 매장에서 나오면 육교가 보입니다. 육교 위로 올라오시면 저기 끝이 휴먼메이드 매장이고 여기 앞이 크로마츠 매장인데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고 육교에서 돌면 저기 화장실에 갈 겁니다. 화장실이 베이프랑 휴먼메이드 수장이 디자인한 화장실입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고요. 오신 김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느낌이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직진하시면 다시 다케시타 거리 하라주쿠 메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아식스 매장 기가 좋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식스를 좋아하지 않아서 구매하진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엔 일본에서 가장 핫한 편집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림 사인업 장소 어그랑 삼성 갤럭시에서 쭉 직진하시면 우회전하시고 쭉 들어오면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누비안 소개해드렸는데 거의 막강할 정도로 누비안만큼 인기가 정말로 좋은 도쿄에서 거의 뭐 일본인 편집샵입니다. GR8 매장 분위기입니다. GR8 야스이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빌샌더 제품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스이로 신발들도 판매를 합니다. 지금 정말로 좋아하는 브랜드 퍼킹 어썸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좋은데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비트 와. 핫한 브랜드 에센셜 이게 없구나. 피어오브가 아디다스 리고에스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닉반 캐피탈 느낌 나는 니트도 있고 예전에 핫했던 브랜드 배트멍 티셔츠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핫한 떡클럽 잘 나가더라고요. 이 떡클럽이 생각보다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오, 30만원? 네, 일본에서 정말로 핫합니다. 떡클럽 한국에서도 하입 받는 세인트 미카엘 티셔츠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거의 13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도 있고 뭐 세인트 미카엘 있는데 그리고 배트몽도 있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취향 아니라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좋은데 좀 복잡하고 노랫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 쭉 나오시면 이제 하라주쿠 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어디를 갈 거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갈 거냐 스타벅스를 갈 예정입니다. 스타벅스인데 조금 특이한 조금 특별한 스타벅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너면 저기 보이면 도쿄플라자 꼭대기에 있는 스타벅스를 갈 겁니다. 저는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여기서 좌회전 보이시면 아디다스 건물에 도쿄플라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다. 6층 맞다 뒤다 오랜만에 와서 스타벅스는 일반적이지만 제가 특별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여기 매장이 아니라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이유는 사쿠라 에디션이 출시가 됐는데
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은 컵입니다. 제가 사용할 건 아닌데 저희 엄마가 쓰면 딱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구매하러 왔습니다. 스타벅스 사쿠라 컵. 보통 거의 23,000원 정도 금액이라 이거 하나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적혀있는 컵도 괜찮지만 이번에 사쿠라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은데 금액은 25,000원인데 사이즈도 조금 작고 엄마가 딱 좋아할 사이즈는 이거 같아서 이거로 구매하겠습니다. 이건 상자가 없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희생인 거야 그거지. 네. 이거는 쇼핑백도 정말로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스타벅스까지 구매했고 제가 여기가 특별하다고 한 이유는 매장을 나오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게나마 일루미네이션 같은 여기서 엄청 특별한가? 엄청 특별한 매장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시면 도쿄에 살짝 낮지만 이런 고층 빌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곳에 오시면 제가 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보실 확률이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